과일과 채소 등을 이용해 연꽃과새, 이미지를 조각하는 푸드 카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사의 지도 아래 전문기구인 샷도 나이프로 수박 카빙을 진행합니다. 수강생들의 손에 겉껍질이 벗겨지고 수박은 어느새 동자승의 천진함이 나타납니다. 제주 옥불사에서 진행 중인 연불치유명상 아카데미에서 행위명상 프로그램인 푸드카빙 과일장엄 현장. 다양한 연출로 무늬를 조각하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푸드카빙은 조각의 깊이와 색의 배합, 결의 모양 등 집중력을 요하는 행위명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육법 공양 중에 하나의 과일 공양을 올리면서 서너 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정성을 담아 조각을 하다 보면 그 3시간, 4시간 되는 그 자체에 바로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자 참여하신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바로 이게 명상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 대회와 자격증 수여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푸드카빙 데코레이션은 정성으로 만든 공약물을 직접 만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많은 사찰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카빙 수업만 이루어지면은 애들이 엄청난 그 집중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한번 놀라시고 과일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조각을 해서 뭐 동자승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조각을 해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정성은 배가 되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과일 공양 모든 공양 다 올리지만 이렇게 이제 작품을 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면 더더욱 이제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만든 거를 직접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일 위에 조각된 아름다운 무늬로 불교 전통 의식과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푸드카빙 데코레이션. 행위 명상과 접목된 푸드카빙은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수행 프로그램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